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바로 CL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금 거의 뭐 10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Lover Like Me 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 요즘 CL의 음악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스파이스에서부터 언급을 했듯이 CL은 역시 CL이다. 아,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팬입니다. Lover Like Me 들어봐야겠죠? 아, 이거 기대돼요. CL이 이번에는 어떤 트랙을 갖고 올지, 힙합을 갖고 오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haha. 나는 이런 게 좋아. CL이 싱잉 랩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거는 스타일은 다른데 리아나가 싱잉 랩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 좀 이렇게 기존의 R&B랑은 약간 다르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노래 부르는 스타일들 있잖아. 나 이런 게 되게 좋아. 후! 오! 여기가 티저에서 나온 거죠? 맞죠? 야, 하이파다. 그냥 좀 스타일리시한 것도 있지만 CL은 이제 솔로 음악들을 들어보면 하이파한 느낌들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바이브들이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힙합을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좋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틱하게 가는 거지. 오, 와, 이건 스파이시를 조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좀 만든 느낌? 예. 솔로로 나왔을 때 그 심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와, 이건 무슨 뭐 팝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연출도 되게 멋있네요. 아, 이거 훅이 미쳤다. 후! 저는 힙합 음악 훅 파트에서 이렇게 피치를 올린 목소리 있잖아. 난 그게 되게 좋거든. 약간 ASM 락키스러운 거. 후! 어. 오. 어, 음악의 분위기와는 달리 랩 들어갈 때는 도파게 들어가네. 아, 아, 죽인다. 비디오 영상미는 보면 미술관 아트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이 곡이 한국에서의 반응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반응은 좋을 것 같아. 스파이시처럼. 어. 최근에 스파이시랑 러버 라이크 미까지 다 들어봤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마음에 들고 어떤 곡이 좋은지는 모르겠어. 난 둘 다 좋아. 근데 그건 알겠어. 21 때랑은 달리 아티스틱한 느낌들이 많이 나네요. CL의 솔로 음악들은 그런 거 있잖아. 애초에 뭐
한국을 타겟으로 둔다기보다는 그냥 세계를 타겟으로 두고 나오는 음악들인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나는 사실 이런 거를 좋아해요. CL 같은 경우는 해외 팬덤도 굉장히 좀 있는 아티스트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난 그리고 최근에 CL이 한국 힙합 래퍼들하고 조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뭐 이제 지금 스파이시 같은 경우도 막 뮤직비디오나 작사에 막 소코도모가 나오고 막 릴체리 같은 친구가 카메오로 막 등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스파이시 챌린지 할 때 디보도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되게 한국 힙합에서 좀 유니크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과 많이 좀 작업을 하고 좀 뭔가 소통을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 나는 그런 게 멋있단 말이야. 진짜 막 CL같이 탑이었던 아티스트가 현역 힙합 아티스트들과 뭔가 교류하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차트 성적 이런 것보다는 멋있는 음악 만드는 거 있잖아. 아, 나는 그런 게 좀 움직임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21 시절 CL과 지금 CL은 조금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좀 각성한 느낌? 게임 캐릭터로 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러브 라잉 미도 좋고 스파이시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